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 읽고 나서 어, 참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등장하는 몇 가지 체험적인 내용들이 있죠. 한번 빛을 받는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런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험들이 있고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그 내용상으로, 표현상으로 무시무시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 더 논쟁이 되었던 것은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던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는 것이냐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우리가 구원을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기억하십니까? 빛이 어둠에비국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분이 저기 팔레스인 땅이 아니라 이 한반도에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을 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 까지 거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셨다는 그 시점이 더 놀랍죠. 언제죠?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가늠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하면 어떻게 다고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충격이죠. 그럼 그렇지. 은혜가 어딨냐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후에 똑바로 살지 못하면 똑바로 하지 못하면 그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논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공짜로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우리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더 맞고 이성에 맞아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오해인지를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까? 어, 독특한 청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어, 앞서 말씀드린 건 택하심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죠. 예수님께서 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29절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또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선택이죠 택하셨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경험되지 않은 일이고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제가 완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일종의 가정법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교회 가운데 존재했다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이몇 가지의 표현들, 이런 경험들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했다는 게 아니라 다만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사실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것은 센 얘긴데 아주 센 얘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갑자기 가벼운 얘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이나 이 독자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진지하게 각성하도록 주시는 그런 의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도 스스로 자신을 말 말하, 밝혀서 말하기를 이 복음을 처음 받아 전했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히브리서 말씀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과 어긋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면 이것이 신약성경 신약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하나로 우리 가운데 인정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흥미로운 것은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신약성경 가운데서 특별히 유독 히브리서에만 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6장 말씀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보시면. 이건만큼이나 강력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성경도 아니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만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 제가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는 다른 신약의 서신서들과는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는 라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는 이 서신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본래적인 그 기본적인 내용과 방식은 설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라. 설교란는 것은 뭡니까? 설교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해설보다는 목회적인 권면을 더 중심에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와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두 가지는 그 내용과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는 주로 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주로 이 구원받은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어떤 신학적인 교훈을 주려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거보다는 성도들의 행동에 어떤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라 서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어떤 맥락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있는 말씀인지를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만 똑 떼어서 읽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맥락에서 과연 이 말씀이 등장했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의 시작,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의 시작은 언제였냐면 11절이었습니다. 5장 11절인데요.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잠시 중단하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꾸짖는 권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어, 둔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둔하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할때그 둔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시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절.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둔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어요? 안 보이죠, 그죠? 어, 여기 두나다라는 단어가 두나다라고 나와있지 않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고 할때 게으르다라는 게 바로 이 두나다와라는 것과 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 시작되는 5장 11절과 마지막 이 12절에 등장한다는 것은 이 11절부터 6장 12절까지의 내용이 이한 가지의 주제를 바탕으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이걸 이 주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이 설교자는 지금 이 그들의 둔하고 그리고 게으른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어떤 신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맥락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읽었는데 여러분 이어서 등장하는 7절과 8절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비유가 등장하죠. 갑자기 7절, 8절 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받다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두 종류의 밭이 나와있죠. 두 종류의 밭. 세 종류나 네 종류나 다섯 종류의 밭이 아니라 딱두 종류의 밭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과 그리고 가시와 엉겅키를 내는 땅. 이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비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비유라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중간은요? 중간.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가 그런 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 현실적으로 보자면, 어, 소출 100%의 땅도 있는가 하면, 80%의 땅도 있고, 50%의 땅도 있고, 30%의 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 아니면 도. 영어로 하자면, all or nothing.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환원해 보자면 완벽한 신자 아니면 악인, 악당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자면 사실 업앤 다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일평생 완벽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와 소출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받고 살다가도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유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문학적인 장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의문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두 가지의 것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장르를 지혜 문학 장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지혜 문학에서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시편 중에 일부나 여러분 시편 1 편이 대표적이죠. 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조하고 비교하고 또 비유를 들어 서 설명합니다. 어, 그 말고도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서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보면 뭐가 없죠?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여와를 경외하는 자냐 아니면 미련한 자냐 이런 식입니다 왜요? 뭘 위해서 이런 두 극단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오른쪽에 붙으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오른쪽이 아니고요 네. 오른쪽, 오른 방향 그것을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이 훨씬 좋지 않느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두 가지의 양극단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아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 판단자의 마음으로 너는 누기이냐, 알기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비된 마음으로 이두 극단을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런 식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방식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배우셨거나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자녀들 훈육할 때 뭔가 자녀들이 말을 잘안 듣고 그러면 항상 이두 극단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너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협박성 훈육을 했었죠. 그렇죠. 마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 딱두 가지의 길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가르쳤죠. 아닙니까? 목적은 뭡니까? 그둘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무슨 판단하고 편가름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들은 틀렸다.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압이 된 마음으로 그들을 목양하는 목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그들의 상태는 어땠는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여기 자주 등장하는 특별히 시간 부사들, 빈도 부사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한번 제가 하나 하나 볼 텐데요. 한번 표시할 수 있는 분은 표시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5장 바로 앞에 장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시 보시면 어, 이런 시간적인 네, 설명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그렇죠? 벌써 나왔죠.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렇죠? 6장 4절 오늘 본문 어,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가 있죠? 한 번. 그렇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점점점 그렇죠? 7절도 한번 보세요. 7절에는 어떤 시간 부사나 빈도 부사가 나오는지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렇죠? 이번엔좀더 쉬운 건데 10절, 11절, 12절 세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무슨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멈춰버린 거죠. 멈춰버린 거. 과거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까 처음에도 등장하고 마지막에도 등장하는 단어였다고 그랬습니다. 게으르다, 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장 1 1절에서첫 번째로 지적했던 것은 듣는 것의 둔함이었습니다. 그렇죠? 듣는 것이 제자리 걸음이다. 듣는 것이 멈춰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주된 관심이라는 것은 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정결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에 대한 것들이었죠. 주로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연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이제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앞으로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죠. 이게 우리로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당시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들어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만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더 그들에게 큰 문제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듣기로는. 어, 오늘날도 오늘 소위 소위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코셰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예민함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유대교회 전통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민을 갖고 또 그것을 복음 안에서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마치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인 것처럼 온통 거기에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이 완전한 데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전통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어떤 길을 걸어가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채워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히브리서 독자들과 비슷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듣는 것이 둔하죠. 우리가 주로... 알고 어, 익숙하고 또 기억하는 말씀들은 소위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할때 사용하는 그것을 전하거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들었거나 하는 그런 말씀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며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들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항상 기억하는 말씀. 그러나 개혁개정으로 바뀌어서 정확히 암송하기 어려운 말씀. 그런 말씀들이죠. 물론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말씀이 신앙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머문다는 말은 일평생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감격만 떠올리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는 일로만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만큼 이 부분에 이처럼 관심이 큰 관심이 많았던 교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늘 확인하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너도 확인하고 나도 확인하고 항상 계속 확인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는가 그런가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은 의미로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령의 열정이 크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구원파와 같은 그런 유의 이단들도 득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에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의사를 거쳐서 가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싸움. 살아가는 싸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내가 죽어서 과연 천국에 갈수 있는가? 이런 고민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있던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과연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이처럼 강하게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혹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일까봐 그래서 내가 구원을 잃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사람이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이 있으시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그분은 구원받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요 어, 아무리 설명해주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줘도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그런 건강한 영적인 긴장 속에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감격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내용들이 아니라 신자로서 이런 고민과 이런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거기에만 머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맨날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는 선생님 제가 죽었는지 살아 는지를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살았으니까 걸어서 병원에 찾아왔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묻고 그것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인한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태반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사가 말하는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4절에 보시면 어떤 빈도부사가 있다 그랬죠? 이 빈도부사이기도 하고 또 시간이기도 하긴 할 겁니다. 그렇죠? 한번 이런 단어죠. 한 번, 한 번. 그런데 7 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주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자주. 여러분 이한 번과 자주라는 단어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처음 믿었던 때 처음 믿고 경험했던 그때에 단한번 강렬하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다고요?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죠? 처음 믿었을 때처럼 뜨겁고 강렬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애굽의 열장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강렬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원망했습니까?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어,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저들과 함께하고 함께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왜 저들은 깨닫지 못하지 바본가 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처럼 매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고 우리를 그뿐만이 아니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출애굽 사건과 같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그런 뜨거움과 강렬함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처럼 항상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졌던 그 안타까움을, 그 답답함을 어, 이미 이땅 가운데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 독자들이 늘이 일에 실패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죠.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미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과거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언제까지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믿음과 더불어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당장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산다고 해도 우리 눈앞에 어떤 대단한 결과나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영적인 기쁨이나 만족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하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아마도 슬럼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치 숙명처럼 놓여져 있는 그런 숙제입니다 슬럼프라는 게 뭡니까 슬럼프라는 것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크게 내가 뭐 하는 것 중에 달라진 게 없는데 과거와 같은 그런 성적이나 과거와 같은 그런 실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어 무슨 자세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죠. 어 운동량을 줄여보거나 반대로 운동량을 더 늘려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좋은데 거기까지도 좋은데 문제는 이 운동 선수들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 같은 것에 그런 유혹들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베테랑들은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던 이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이 베테랑들은 그런 슬럼프에 빠진 후배들에게 한결 같은 조언을 한다고 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 그것은 뭐 어떤 특별한 개개인의 처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처방은 이런 것이라고죠.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소와 같은 그런 루틴을 항상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어, 운동장에 일찍 출근하고 평상시, 평상시처럼 운동을 하고 평상시처럼 공부하고 어, 상대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평상시처럼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슬럼프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올해 참음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참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변치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펼쳐지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눈앞에 광야와 같은 현실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묵묵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체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성장하고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또이 신앙의 길을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걸어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